아 진짜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. 육회 비빔밥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소스도 더 있고 그리고 무말랭이 김치 어묵 이거 뭐지? 호박 이거 청국장, 청국장 갈치 삼치 조기 고등어 2개 대박스. 먹어 아시아 먹어 나래. 떠오르는 거 먹어. 먹는데 하는 먹어야 돼. 어떤 맛인지 봐야지. 맛있다. 소스가 진짜 존맛이네. 먹어봐. 진짜 맛있는데? 한입 먹어볼래? 자.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. 한입 한 개 먹어봐. 육회 별로 안 들어갔어. 맞지? 초장 아니야 이거. 나래가 먹어보면 알아. 초장이야 초장 아니야. 솔직하게 말해봐. 진짜 솔직하게 말해. 나래 육회 싫어하는데 맛있지? 어? 진짜 맛있는데? 쌈장과 고추장 맛있네요. 고추장 고추장이니까 고추장부터 먹자. 살아있나? 전 생선 다 좋아해요. 맛있나 그래요? 왜 찍어서 먹으라 알았지? 아 근데 이거 갈치로 바꿔둘라 했는데 뭐라 안 하더나? 돈도 둘라 안 하더나? 왜? 이면소가 더 비싼데. 아 맞나? 이면소 비싼 정도는 아니에요. 이면소가 비싸다고? 갈치는 이거 이게 한 마리가 아니잖아. 이거는 토막이잖아. 한 토막. 청국장. 내 폰으로 시킬 걸. 이틀 연속 시켰다고. 와, 청국장 오늘 진짜 좋은 맛인데? 먹어봐. 아니 먹어봐. 알았어. 이면수가 좀 더 비쌀 걸. 깜짝 놀랄 걸. 와, 진하네. 어제도 그랬어? 이면수가 물고기 이름인데 보들보들한 거 있어요. 이면수라는 사람이 잡아서 이름이 이면수래요. 나도 어제 알았어. 말도 안 돼. 진짜래. 나도 그 나라랑 똑같은 이야기했어. 이면수가 무슨 이면수가 그럼 이 나라가 잡으면 이 나라냐? 진짜야. 됐어 안 좋아. 아니 진짜 그 맛이 생각 아니야. 와 재밌다 그러네 진짜예요. 그럼 갈치는 갈치고 고등어는 고등어 사람. 이면수는 근데 그렇대. 나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래. 아니 거짓말이야. 나 나중에 한번 쳐봐라 알았지? 깜짝 놀랄 거야. 거짓말 하지 마요. 나중에 한번 쳐봐라. 갈치 오잖아. 갈치 갈비예요. 몰랐어요? 이거 갈치 갈비다. 좀 있으면 갈치 갈비를 보내주기 내가 해줄게. 나 머리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이거. 근데 이거 껍질도 맛있다요? 어. 나 이거 지금 먹었다. 그냥 한번 깐다. 그렇지 이면수 맞지. 근데 이면수 생긴 게 조금 그거에 별로야. 대박. 응? 이면수라는 사람이 낯가 이면수라 불리웠다는 얘기가 있는 이면수 어는
싫지 않아. 주신이 형 내려줄래? 맞을 걸 근데. 왜냐면 임현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사람 이름 같지 않아? 응. 임현수 같이 생겨서 임현수지. 바보. 안 먹는다고? 바보. 오늘이 좀 더 이게 진득한 날이야. 뭐? 응. 이게 맛있지. 더 낫다. 응. 비상식량 사놔야라. 그렇게. 사람들 비상식량 사놓더라. 응. 태풍 때문에. 뭐 하는 거야? 흥민님 안녕하세요. 뭐 하는 거야? 응. 나도 홈플러스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그럼 벌써 드렸어 아니야? 내일. 내일부터잖아. 아니 창문에 테이핑 해야 돼 진짜? 안 해도 되지 않나? 하여간 이번 태풍 너무 겁주는 것 같아. 아닌가? 근데 겁주던 어쨌든 비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보다 안 해놓은 것보단 낫잖아. 하긴 하긴 진짜로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맞지? 할머니 우리 밥 안 먹었어. 잡은 사람 이름인 임현수라는데? 신기하네. 나리가 틀렸지 이번에는? 어? 그래 미안하다. 밥 먹어.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태풍 그래 불면 그 뭐야 학교 안 가고 그런 거 안 하나? 할 거 같은데 안 간대? 오호 벌써 해놨다 보네. 집에서 아프리카 밖에 더 하겠나? 아프리카 봐야겠네. 그래. 그럼 우리 집에서 있을래니? 왜? 응? 이트 캠프 같은 거. 그래도 되나? 강아지들도 응. 다 같이 가도 되나? 우리 방에? 오징은 네가 치우면. 오징 내가 치우지 않니? 우리 집에 개가 쏜 건데. 전봇대가 쓰러졌어? 벌써? 뭐야? 아 날이 바리구나. 제주도는 이미 다 휴교했대. 왜? 태풍. 휴교가 뭐야? 쉰다고. 아 학교 쉰다고? 근데 이번 태풍이 이 서울 한번 싹 쓸까? 아 이래? 가운데로 맞는다는데? 근데 제발 부탁인데 차 좀 제발. 응? 차. 나 내일 차 대피시켜 놔야겠다 여러분들. 1일 주차장 이런데 한 개 돈 들어가도 넣어놓으라고. 그래? 훨씬 낫다. 내가 보니까 하루 주차 한 대만 2-3만 하겠지. 그거 넣고 해놔야겠다. 참치. 여기 빌려놔가지고 너 해줄고. 빼줄게 내가 봐라. 이미 늦었다고? 뭐 오늘 빼면 되는 거 아이가? 이제? 맛이 없다. 잡아줄게. 왜 그거 간장에 찍어 물어 나래야. 팍 들고 그래. 이렇게 많이 먹으면 너무 못 먹어. 아니 난 이거 반대편 먹으면 되지. 반장 딱 찍어봐라. 짠. 우와.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간장 찍어서 밥에다가 숟가락에 얹은 다음에 이거를 반찬 찍어서 이렇게 짠. 한 점 넣을 수 있나? 응, 안 돼. 맛있다. 간장 와사비다, 간장 와사비. 아, 청국장 진짜 맛있다. 어차피 자 NJ라서 주차장에서 책임 안져준다고? 아니 여기 빌라라서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 갖다 넣으려고요. 좀더 안전하게 그게
지하짬이 훨씬 낫지. 응. 아 근데 비는 온대 여러분들. 비는 안 온다나? 비도 올라나? 많이? 좀 온대서. 그 뭐냐? 나 한 번도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어. 대구에 살았을 때. 나는. 난 기억 안 나. 침수 된다고? 비, 아. 바람, 강풍 세 개라고. 침수 안 될걸? 그 정도까지 안 나올걸? 빗물 차면 침수지. 하긴 그건 맞는데. 근데 그렇게까지 차려면 있잖아. 진짜 무슨 한강에서 넘쳐야 된대. 여긴 물 쪽이 아니잖아. 오바야 침수까지는. 그지? 응. 강남은 모르겠다. 강남은 맨날 비 오면 항상 침수되고 하니까. 근데 강남 아니면 조금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. 매미급이라고? 매미 때는 서울 어땠어? 기억 안 나는데. 나 솔직히 매미 때 잘 못 느꼈음. 네가 매미를 싫어하니까.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나 매미 때 여러분 진짜 좀 아우씨. 매미가 아니라 곰파스. 근데 매미던 어쨌건 응? 이거 니 먹어. 아니 니 먹어. 왜? 말 못 줘요. 너 삼치 좋아하잖아. 저 대구 사냐고요? 아니요. 서울 서울. 나름. 채팅창? 응. 안녕하세요. 채팅창 없대. 어차피 저기 오르면 오는데. 이걸로 보는 사람도 또 있다 아이가. 아. 화면 크게 놓고. 그럼 채팅은 안 쓰잖아. 그지. 이거 되고 없어야지. 응? 바람 분다. 에어컨이나? 나서 티셔츠 왜 예뻐? 나 이거 왜 안 먹어? 이렇게 했네. 나 이거 꽤 싫어. 왜? 썸네일 보고 왔어. 안녕하세요. 청상아리님도 안녕하세요. 이거 나래 먹어. 아니야. 너 이렇게 큰 거 주면 존 맛이시잖아. 너 삼키 좋아하잖아. 비행기도 안 뜨겠지 당연히. 태풍인데 맞지? 아닐걸? 비행기가 우리는 위에서 뜨잖아 비행기가. 에이 태풍일 때 비행기 안 뜨지. 그렇겠지. 영수님 안녕. 아니 근데 나도 LA에서 뉴욕 가는데 비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체됐어. 1시간. 어. 저분 영수님이라고 있는데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야. 아 영수님 안녕하세요. 영수님 저번에 우리 방에 오셔서 편의점에 가셨다. 우리를 좋아해. 그래 내가 그거 했다. 근데 너보다 나를 좀 더 좋아해. 진짜? 아 500개 감사합니다. 진짜 물어봐라. 영수님 맞죠? 나를 좀 더 좋아하죠? 그건 모를걸? 그러니까 물어보잖아. 모르는 거니까. 네가 이상한 거야. 오빠 한 개 먹어라. 싫어. 아니 매니저도 안 주고.
아니라고 나가셨다 나래요. 허공 맛있다 먹어봐라 나 진짜로. 아닌데 있는데? 응? 허공 맛있다 먹어봐. 나 닉네임을 좋아해. 무슨 소리지? SA님이 누군데? 서아님. 그분을 좋아한단 말 아닌가? 아니 그 우리 거짓말을 했잖아요.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있네. 한국은요 만족하는 맛이 오늘 어떤데? 꿀맛? 한입 참 먹어. 오늘 삼치는 그냥 그런데? 여러분들 생선 뭐 좋아해요? 생선? 보통 고등어 아이가? 나는 조기. 갈치가 좀 많네. 갈치? 응. 난 조기. 조기가 진짜 맛있는데. 저는 삼치. 영수. 그럼 내가 좋은 거네. 영수 누군 줄 아나? 우리 고등학교 강아지 별명 영수는 알고 있지? 진짜 안 돼? 백훈 선생님한테 개 같다는 거지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? 뭐야? 나 좋아하기 참 다행인 줄 알아. 강우와 친구들 안녕. 강우와 친구들이란다. 귀엽다 말. 쟨 여자야? 응? 삼치 먹기 좋은 게 가시 좀 잘 발라내지고 살이 좀 탱탱하다? 뭐 그런 거? 임현수는 너무 부드러워서 나를 조기 뜯어줄까 못 뜯어줄까? 와 죽이네. 나를 가시 조심해라. 그렇게 막 먹다가 가시 물린대. 와 이거 생선 먹을 줄 아는 사람인데. 밥 하나 뜯어 말해. 왜 밥 한 그릇 더 먹는다고? 살아 있네. 꼰대. 어? 꼰대? 밥을 더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. 그러면? 밥을 아까우니까 먹는 거야. 밥이 아까우니까. 집에 밥 더 있다. 에? 아니야 이거 원래 대리마 흰밥이랑 생선이랑 먹어야 맛있는 거야. 와. 원래 진짜 생선이 와. 조기가 비싼 이유가 있다니. 이 껍질에 약간 노릇노릇 구운 맛이랑 안에 속살 하얀 속살에 아,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. 봐봐. 나를 먹어. 나 그만 줘도 돼 진짜. 아 내는데 나를 좀 먹어야 되는데. 와. 쩔지. 죽인다. 이게 조기가 여러분들 진짜 비싼 생선이에요. 알죠? 죽인다. 근데 농담 아니고 내가 먹은 생선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? 하나도 안 비려. 어떻게 이렇게 안 비리게 하지? 이 사람들? 어? 어. 너무 신기해. 나도 어제 먹었거든? 먹었잖아 이거를. 근데 나 좀 신기했다 사실. 생선 나 껍질 같은 거 못 먹거든 원래. 근데 어제 다 먹었잖아.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비리게 할 수가 있지? 얘는 근데 뭐가 많다 안에. 이거 맞지?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먹고 찍어서 먹고 사람도 보여주고. 사람들. 조기. 보리굴비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가들은 말른 거야 이거? 이거 말린 거 아니야? 아니다. 굴비랑 조기랑 달라. 조기를 말리면 굴비 아이가? 그런가? 모르겠어 잘. 어때? 맛있어? 응. 간다. 태림이도 많이 컸지. 옛날에 그 생선 하나도 제대로 못 발라먹었어요.
이건 다. 왜 내가 키우다시피 했어요. 키우다시피.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나 따라 막 맛집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. 에휴, 굴비가 저게 새끼라니. 그게 아니라 말린 게 굴비 아이가. 그럼 보리굴비 아니야? 응? 나도 잘 모르겠다. 주의 감사합니다, 사연이. 아, 조기를 소금에 말린 게 굴비. 왜? 근데 잘 안 해.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거 보고 있으면 또 뭐라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. 이건 나를 먹게. 아니야 먹어. 이제 그만 써도 나를 좀 먹어라. 그만. 아니야, 이 먹어. 맥도날드로 되겠어?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? 내가 어제 맥도날드 먹어봤는데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 먹고 나니까 밥 먹고 싶더라. 사랑해 다섯 개 땡큐. 뭔지 알지? 밥 먹고 난 다음에 빵 먹으면 밥 먹고 싶은 거 알아. 절큰이 뭐야? 뭐야? 절큰? 전라크다? 전큰? 몰라? 절큰이 뭐야? 쌀보다 밀가루가 더 좋다. 진짜? 난 밀가루가 더 좋아. 밀가루보다 쌀이 좋은데. 밀가루만 계속 먹으면 쌀 결 땡길 텐데. 맞지? 아, 배불러. 엄청 많이 먹자. 어른들은 조기 그 머리도 막 이렇게 쑥쑥 드시던데. 우리 아빠도 먹어. 진짜? 입가시 엄청 많은데도? 우리 아빠 가시 있는데도 그냥 깨물어 먹어. 안 뱉어내셔? 응. 큰 가시 말고 장가시는. 조기도? 응. 숟가락으로 다시 먹어. 내가 해놨어. 응. 진짜로? 응. 볼살이 레알이라고? 볼살이 볼에 달린 살 말하는 거가? 이게 볼살이야. 지금 내가 준 거. 이거? 응. 이쪽에. 여기 제일 맛있는 부분. 말해. 그 사람은 맛있대? 뭐라 했어? 볼살? 누구? 볼살 뭐라고? 제일 맛있는 부분이래. 왜 볼살이 제일 맛있어? 여기 이 부분. 여기. 근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더라 볼살은. 음료수 없지. 응. 한 개 사올까? 밥 먹고. 다 먹었다. 나 갈치랑 고등어 이렇게 했는데 무슨. 응. 더 먹어야지. 내가 좋아하는 게 갈조기인데. 조기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처음 먹어본다고? 엄마랑 어릴 때 먹어본 이후로. 왜? 맨날 생선 구이지 가면 통으로 안 주고 이렇게 잘라서 된 거죠? 반땡짜리 먹었다 이거? 원래 다 통으로 주는데? 조기도? 응. 조기는 응. 다 통으로 줘. 난 조기를 안 먹었나 이때까지. 응. 내가 보기엔 너 이런 거 먹은 거 아이가? 다. 그런가 보다. 그래? 동아 언니는 생선 못 먹어. 조기는 엄청 부드럽네. 맛있지 조기. 응. 조기는 근데 껍질이 약간 향이 좀 좋다. 다르다 다른 고기랑. 맛있어 조기. 내가 해줄게 이제. 콜? 어? 고등어 먹고 먹자 마지막에. 배불러서 못 먹냐? 못 먹을 거야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응. 내가 해줄게. 내가 또 갈치 갈비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거든. 아니야. 어? 이거 여기 끝에 이 정도만 해야 돼.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아니야. 아.
내가 그냥 너 너무 많이 뺄 것 같아. 아닌데. 뭐야? 와 질렸다 씨. 이 원래 이렇게 보면 갈치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제 끝에 보면 이렇게 큰 뼈가 있어.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잡아 빼죠. 뭐야? 근데 여기 또 빼 있잖아 근데. 들어봐. 이렇게 하고 이거를 치우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.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거든. 이건 좀 길게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? 아니야. 절대 아니야. 내가 생선 진짜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하지 않나? 그리고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하면 되거든. 미친. 이렇게 하면 가시가 이거 하나가 다 이렇게 나와. 짠. 내가 생선 진짜 좋아해서 이런 거 잘해. 이러고 이것만 먹으면 돼. 빨리 먹어. 가시 진짜 맛있다. 이렇게 바른 거 처음 보는데. 원래 나는 이렇게 가시 이렇게 양쪽 발라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강착 이렇게 먹었지. 그게 왜 그런지 알아? 왜? 생선 못 바르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. 그럼 이거 좀 가시 없는 거가? 없어. 이대로 그냥 먹으면 돼. 있을 텐데. 생선 안 먹어도 맛있다. 있어 가시? 없지. 맛있지. 이렇게 먹는다고 다 아닌데. 원래 내가 한 대로 먹은 거야. 다 이래 발라 먹는다고? 존 맛있어. 그지. 이면수도 맛있지. 이거 이거 훨씬 맛있다. 이면수 상대도 안 된다. 갈치한테.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생선 딱 하나 있다. 뭐? 꽁치. 나도 어제 말했는데. 그거는 가시 엄청 많아서. 그건 아무리 잘 바른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잔가시들이 너무 잔가시여서 먹기 진짜 힘들어. 귀가시 존나 가시 가서 뜨끔 하겠다 맞지? 귀가시 나이 엄청 많아. 몇 살인데? 진짜? 술집 하셔. 아, 아저씨가 60대? 60대라고? 60대면 진짜 조금 나이가 좀 많네. 주말에 서해 가서 아 서해 좀 그만 가자. 아 서해 너무 빨 것 같아. 그냥 거기 살라 그래 그럼. 와 개 맛있다. 진짜 맛있지. 이게 생선의 묘맛이야. 응? 생선의 묘맛.